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저는요, 지금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주간 이탈리아로 출장 겸 여행을 가거든요. 짐을 쌀때좀 유난히 신경 쓸게 많은 게 유럽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몇번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유럽 여행에 필요한 좀짐 싸기 팁과 함께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옷을 어떻게 돌려 입을 건지, 패션에 관한 또짐 싸기에 관한 팁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거창해 보이지만 별로 거창하진 않은. 짐을 직접 싸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스튜디오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뭐 여행 파우치라든지 제가 어떤 옷을 가져갔는지는 현지에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짐을 저도 챙길 거라서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가장 필요한 거는 여권하고 항공권이죠. 아시아나 항공 이용해서 로마로 직항으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인스타에 이 여권을 올렸었는데, 여권 케이스 어디서 샀냐고 여쭤보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있죠, 막 아트박스 그런 데 가서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이코닉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여권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카메라인데요. 저는 이번에 카메라 하나만 가져갈 거예요. 유럽 여행 갔을 때 제가 카메라를 3개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털릴까봐 막 전전긍긍 해야 되고, 무겁기도 무겁고, 막. 그래서 이번엔 그냥 정말 심플하게 이 M10 요거 하나만 가져갈 예정이고, 대신에 이제 메모리 카드 여분을 조금 넉넉하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만 가져가긴 사실 조금 아깝긴 한데, 생각외로 이렇게 백디를 많이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좀 가볍고 휴대가 용이한 제품으로 그냥 요거 하나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셀카봉, 이렇게 생긴 하늘색 셀카봉이거든요. 카메라를 껴서 쓸 용도로 이거 되게 단단하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가지고 브이로그용으로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싸구려 셀카봉을 샀다가 완전 핸드폰 다 떨궈먹고 진짜 와장창한 기억이 있어서 안 살라 그랬는데, 이거는 테스터를 해보니까 엄청 단단하고 좋아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또 여행을 위해서 구입한 전자기기? 뭐 전자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어폰을 이렇게 두 개를 꽂아서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요런 젠더인데, 이거 왜 샀냐면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가이드 오디오를 빌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둘이서 가잖아요. 가이드 오디오를 하나만 빌린 다음에 이걸 꽂아가지고 둘이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네요. 가가지고 괜히 한번 뭐 그거 뭐야, 그 영화 뭐야, 비긴 어게인. 그래, 영화 괜히 가가지고 한번 비긴 어게인도 찍고 오고, 뭐 그럼 겸사겸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소니 제품이고 3,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은 일단 돈이죠. 그렇게 많이 안 바꿨어요. 쇼핑 같은 거는 그냥 카드로 긁으면 되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안 바꿨어요. 혹시나 해서 내가 유럽에 가 있는 동안 유로화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전부 교통비나 아니면 길거리 음식 사 먹고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카드 썼을 때 수수료 적은 은행들이 몇개 있잖아요. 결제된 걸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막 나진 않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를 뭘 산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애용하는 마스터 말고 비자 카드를 가져갈 겁니다. 이제 서브로 다른 카드를 가져갈 예정이에요. 만약에 분실될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카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학생이신 분들은 국제학생증 만드시면 좋아요. 발급 비용이 14,000원 정도 됐었고, 이게 외환은행에서 저는 발급을 받았거든요. 예술적인 관광을 좀 원하신다면 국제학생증 완전 추천드리고, 나는 박물관 안갈 건데, 난 미술관 안갈 건데 하시는 분들도, 이게 쇼핑하는 데서도 10%씩 할인되는 데가 있어요. 큰 규모의 브랜드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쇼핑을 원하시는 분들도 대학생이시라면 웬만하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유로라든지 뭐 엔이라든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좀 동전의 그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동전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지갑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좀 편하고요.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카드 같은 것도 같이 수납을 하면 좋고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다녀야 좀 도난의 위험도 좀 적고. 그 다음은 꼭 없어서는 안될 거. 요거. 이거 여행용 어댑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구멍에 껴보면 간격이 굉장히 좁대요. 간격이 좁아서 우리나라 게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구입을 할수 있어요. 멀티탭도 함께 가져가셔서 이중으로 꽂아서 사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이중으로 꽂아서 사용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해요. 전력도 딸리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하긴 한데, 어떻게 불편한데 써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실제로 뭐 배낭이라든지 캐리어가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대요. 저는 지금 이번 여행에서 진짜 도둑만 맞지 말자 이런 주의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캐리어를 고르실 때는 무조건 자물쇠가 있는 하드 캐리어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하드 캐리어냐면 예, 찢을 수도 없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배드버그가 있을 수도 있대요. 저는 안 겪어봤는데 그 배드버그가 소프트 캐리어의 그 천에 달라붙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하죠. 그 배드버그를 한국 집까지 그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 캐리어를 꼭 이용해야 하고 가끔 다이얼 없는 캐리어도 있더라고요. 꼭 다이얼이 있는 캐리어를 고르시고 거기에 추가로 이런 스트랩이나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자물쇠를 한 번 더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조심해서 진짜 나쁠 건 없으니까 자물쇠 2,000원이고 이것도 제가 얼마 샀죠? 뭐 모르시겠지만 뭐 하여튼 뭐 4,5,000원 줬지 않겠습니까? 이거 투자해서 도둑 안 맞는 게 훨씬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조심해서 다니려고 이 스트랩하고 자물쇠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럽을 둘 다 겨울에 가게 됐는데 저번에 파리랑 유럽 갔을 때 진짜 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게 요 압축팩입니다. 꼭 이렇게 자동 밸브로 된 걸 구입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게 꼭 청소기가 있어야 압축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번 여행에서는 운이 좋게 전부 다 이제 백큐머를 빌릴 수가 있었지만 일단은 이 자동 밸브를 구입을 해서 백큐머 없으면 그냥 몸으로 이렇게 짜부시켜가지고 이렇게 압축하려고 요 자동 밸브를 구입을 했습니다. 수동 밸브는 힘들어요. 자동 밸브 사세요. 꼭! 예를 들면 니트라든지 면 소재 제품들은 압축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이런 압축팩 구입하셔서 캐리어 안에 넣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쉬로 된 이런 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백인 백도 좋긴 한데 저는 그냥 이런 메쉬로 된 백이 있으면 콘센트, 멀티탭, 아니 뭐 충전기 등등 뭐 전자기기들 한쪽에 뭐 몰아넣는다든지 속옷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목욕용품을 넣는다든지 속이 보이는 이런 파우치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캐리어도 훨씬 깔끔하고 나중에 짐 찾기도 좋고 짐 싸기도 좋아요. 그 다음은 약은 진짜 꼭 챙겨 가세요. 왜냐면 현재 약국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말이 안 통할 수 있잖아요. 뭘 챙겼냐면 감기약 및 진통제 하나 챙겼고 홍콩에서 구입한 소화제 100% 내가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소화제 하나 챙겼고 제가 알레르기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레르기 연고랑 그리고 요건 치사제 변비가 왔다든지 소화가 안 되면 또 모르겠는데 화장실도 맨날 2유로씩 3유로씩 내고 가야 되는데 쭈룩빵빵뽕뽕뽕이 계속 나온다고 쳐봐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사제를 챙겼어요. 약은 이걸로 끝. 그리고 머리에 관한 거는 뭐 고데기는 무조건 챙겨야 되고 머리끈도 한 벌 챙기고 이거 헤어 에센스랑 트레제메 샴푸랑 컨디셔너의 샘플로 받은 건데 제가 2주 있는 동안 사용할 양이 되게 딱 맞아 보이더라고요. 에어비앤비 이용하면서 제가 뭐 샴푸가 없었던 적은 없었는데 컨디셔너가 없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전 린스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완전 손상모라 혹시 몰라서 이렇게 샴푸랑 린스를 챙겨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사면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없으면 안 되는 물티슈. 물티슈 100매짜리 하나 딱 넣어가면 2주 요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쓰고 그냥 거기서 버리고 오면 돼요. 그리고 이거 릴문 렌즈 일회용이니까 깔별로 챙겨갈 예정이고 리뉴도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선글라스 낄 날씨는 아니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이 좀 쨍쨍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두 개 가져갈 예정입니다. 브이로그라든지 사진 같은데 이제 등장을 하겠죠. 스카잔 스타일링 할 때도 한번 썼고요. 그 어디지? 그 패션위크 때. 네. 패션위크 때 첫 착장에 사용했던 선글라스입니다. 밀란 가서 네, 멋있게 쫙 드레스업 하고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는요. 제가 유난히 좀 먹을 걸 많이 가져갈 예정이에요. 파리랑 유럽에서 한국 음식 사먹는 데만 돈을 엄청 쓴 거야. 크림 못 먹지, 치즈 못 먹지, 버터도 별로 안 좋아하지, 빵도 안 좋아하지.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뭐 한인마트 가서 막 햇반 사오고 소주 사오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는 소주가 7,000원이에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번에는 어차피 먹는 거는 처음 갈 때 좀 부피는 좀 차지하겠지만 먹고 나면 이제 부피도 싹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깨만 나는 라면. 이건 이제 그냥 팩에 들은 육개장. 김 빠지면 섭섭하죠. 그리고 이런 삼분 카레 같은 거. 사천짜장 있으면 사천짜장 사세요. 사천짜장 진짜 맛있다. 이거는 김치 캔.
대박이죠. 무도에서 김치 통조림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저건 완전 센세이션인데? 하고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김치 안 좋아해요 사실. 안 좋아하는데 시간은 일행 때문에 구입을 한 것도 있고 거기 현지에 있는 햄 같은 거랑 해가지고 부대찌개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캐리어 오버 차지 오는 거 아니에요? 즉석밥도 구입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300g이에요. 제가 밥을 정말 많이 먹어요. 즉석밥 동그란 게 210g 정도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저. 밥이 최고예요. 요렇게 들고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옷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행지 가서 어떤 옷을 입으면 좋나요? 옷을 어떻게 돌려 입으면 좋을까요? 어떤 옷을 가져가야 될까요? 짐은 어떻게 싸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께 제가 소소한 팁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요 무조건요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가져간 옷을 리스트업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놔요. 호텔을 짜지 않으면 짐이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고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옷으로 최대한 돌려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여행 패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다니고 있습니다. 굳이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예쁘게 입으면서도 잘 돌려 입으면서 효율적으로 좀 코디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미리 코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꼭꼭꼭꼭 코디를 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뒷장에 보면 날짜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베니스에서 꼭 입고 싶은 옷이 있다 한다면 뭐 이렇게 꼭 입고 싶은 옷을 미리 체킹을 해놓고 코디를 짜놓고 가져갈 옷을 고를 때 꼭 두 번 이상 돌려 입을 수 있는 옷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한 번만 코디가 되는 옷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가져가면 안 돼요. 캐리어에 짐만 돼.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현지에서 버리고 올 수 있는 옷도 추천드릴게요. 전 여행지 가면 항상 뭐 한 번만 신고 버려야지 했던 신발 한 번만 입고 버려야지 했던 옷 이런 거 항상 버리고 오거든요. 거의 모든 여행의 주 목적은 쇼핑이었기 때문에 항상 여행 갈 때보다 올 때 짐이 더 많아져요. 사람이 안 살 순 없잖아? 선물도 사야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 되고 그래서 캐리어에 공간을 좀 여유 공간을 좀 남겨둘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디를 하시고 짐을 싸서 가실 때 이런 압축팩에 넣어가잖아요. 이런 압축팩을 큰 거 하나를 사지 마시고 작은 거 여러 개를 사 가신 다음에 여행 초반부터 입을 옷과 여행 중후반에 입을 옷을 나눠서 담아가세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여행 갔을 때는 파리에 반, 영국에 반 이렇게 있었거든요. 전 영국에서 입을 옷을 파리에서 뜯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축팩을 아예 개봉도 하지 않았어요. 코디를 하실 때도 중후반에 옷을 좀 나눠서 코디 계획을 짜신 다음에 중후반에 입을 옷은 따로 압축팩에 담아서 초반엔 아예 개봉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캐리어 안에 두셨다가 마지막 숙소 혹은 중후반이 되면 개봉을 하셔서 입으시면 됩니다. 짐 싸고 푸는데도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요. 캐리어 안에 유휴 공간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꼭 이런 방법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출국하실 때 가장 두껍고 가장 부피감이 많은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가세요. 부츠 같은 경우에는 목도 길고 이래가지고 접을 수도 없고 진짜 자리 차지 많이 하잖아요. 공항 검색대에서 항상 이렇게 벗어야 되고 되게 귀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리어 안에 넣지 않고 부츠를 좀 공항에 아예 신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큰 아우터도 그냥 아예 입고 갔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최대한 많이 겹쳐 입고 부피감이 큰 옷을 미리 입고 가시면 캐리어 안에 공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 그리고 제가 신발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가실 때 이렇게 담아 가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납작하고 네모난 모양이 나오게끔 조절을 해서 담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이어서요. 캐리어라는 그 네모난 한정된 공간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좀 정사각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담아 가시면 캐리어 안에 넣어 가실 때 훨씬 좋습니다. 편합니다. 옷을 고르는 팁을 몇 개 드리자면 또 여자분들은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원피스. 여행지에서 진짜 원피스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 위 따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만 입어줘도 코디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피스를 가져가시면 상하의를 따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훨씬 부피를 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바지를 접어가시면 이 정도 부피가 나오는 거죠. 미니스커트 하나를 가져간다 치면 이 정도 부피인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긴 바지보다는 짧은 바지나 이런 미니스커트 같은 거 이용하시면 훨씬 부피도 줄일 수 있고요. 부피는 적으면서 예쁘게 돌려 입을 수 있어서 저 웬만하면 원피스, 치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도 같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편해요.
입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내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더러운 바닥인데도 막 맨발로 밟게 되고 그렇게 돼서 슬리퍼를 챙겨가서 슬리퍼를 신을 예정입니다. 아, 말 진짜 많다 나. 이렇게 짐 싸는 팁은 총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디 계획 세우기. 가져갈 옷하고 그 여행 기간 동안 어떻게 입을지 코디를 다 미리 짜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 이상 입을 수 있는 옷 가져가기. 나중에 올 때 짐을 줄이기 위해서 몇 번이고 버리려고 했던 옷 가져가서 입고 버리기. 나중에 돌아올 때 뭐 선물이라도 하나 더 사올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마련되니까 그런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신발은 새 신발 혹은 한짝 한짝씩 포장을 해서 캐리어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기. 그 중에서도 뭐 부츠 같은 부피가 큰 신발들은 애초에 출국과 입국 때 신고 가기. 다섯 번째는 원피스와 치마 활용하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피스랑 치마 활용 잘 하시면 바지보다 훨씬 짐을 확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현지에 가서는 화장품을 어떤 걸 챙겨갔는지 또 찍어오고 어떤 옷을 제가 가져갔는지 또 짐을 어떻게 배치해서 쌌는지 진짜 저의 리얼한 캐리어 모습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의미 없을 수도 있는 영상인데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만나요. See you soon. 안녕. 다녀오겠습니다.